된다 녹아. 아 귀여워. 아유 아유 야야 둠칫 둠칫 하나 둘 하나 춤 추는 거야? 어 춤 추는 거 대박이. 머리 어깨 무릎 발 어머 머리 어깨 무릎 발 따라오나 우와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키 거기 아 자기 누구한테 오나 보자. 자기 이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다 똑같이 해봐. 아 저런 거 궁금해. 누굴 걸지 진짜 이런 거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안 가면 은근 서운해. 자 이리 와 이리 와 아빠. 아 요새서. 아, 누구? 엄마 아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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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는 안 내도 좀 서운하거든요. 왜 서운해요? 다시 해, 다시. 다시 해, 다시 해. 서한 두고 와. 두고 빨리 와. 자리 옵니다. 아, 자리를 바꾸셨네. 서한아, 이리 와. 서한아, 이리 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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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자, 여기서 만약에 아빠한테 가면 큰 싸움 납니다. 다리 쪽이야, 엄마 쪽이야. 아유. 다리 엄마 쪽이네, 엄마 쪽. 아, 엄마네. 어디야, 어디야. 제발, 정말 간절하다. 어, 어, 멈췄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디로 갈까, 고민 중. 아, 밀당을 하네. 야, 잘한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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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월드컵 축구 결승전 문화. 우와, 더 짜릿해. 가자. 엄마! 와, 간절함이 느껴진다. 오! 엄마한테. 아니거든. 아니거든. 진짜? 아니, 나한테 오기 전까지 못 끝내. 자, 연장전. 연장전 갑니다. 야. 아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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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따라가. 이사야, 이리 와. 엄마한테 한번 가죠. 엄마한테 가봐. 엄마! 가야 돼. 이번에 가야 돼. 이번에 가나요? 이번에 가야 돼. 서야 돌지 마. 토리가 맞아. 토리가 맞아. 나 들었다 놨다 합니다. 야 서아가 엄마를 들었다 놨다 하네 그냥. 자기야 진짜 어머니 오실 시간 됐다. 아 그래? 어 내가 되게 맛있는 거 해드리기로 해가지고. 어? 어머니요? 시어머니? 서아 되게 좋아하는 거네. 서아 좋아하는 책이네. 이거 봐. 공룡 알아? 달렸어. 이뻐. 아이 엄마 맘마 할게. 엄마 맘마 만들게. 시어머니를 위한 요리. 네. 자 어떤 메뉴를 뽑아낼지. 가장 좀 또 부담스러운 손님이 될 수 있어요. 그쵸. 좀 한식 느낌이지 않을까. 이제 녹차 잎이에요. 생선인데? 와. 찜통 위에, 아, 아 녹차미 위에. 아. 오리 굴리기. 세상에. 야. 법성포 구리 굴리기 최고지. 최고지, 최고, 법성포. 실패가 없습니다, 이 보리 굴비는요. 아, 밥상에 보리 굴비 나오면 난리 나지. 좋은데, 팁? 녹차잎. 저 진짜 보리 굴비 좋아하는데, 녹차잎에 하는 거 처음 보는 거예요. 어, 녹차잎, 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도 그 쌀뜨물에 잘 담가져서 짠기를 어느 정도 빼줘야 돼. 맞아요. 안 그러면 비린내가 엄청나요. 어, 그렇지. 쌀뜨물로 비린내도 잡고 짠기도 조금 빼줘야 돼. 비린내도 잡고 살도 이렇게 부드러워지는데 녹차잎 없으시면 쌀뜨물로만 충분해요. 저걸로만 해도. 네.
진짜 맛있겠다. 오. 와. 짠짠짠. 서야, 이거 뭐야? 물고기. 맘마 맞아. 물고기 맘마. 완전 익었어, 완전. 서아도 와서 보네. 서아가 막 걸어 다니니까 보러 오고. 서아야, 이거 뭐야? 샤. 어, 이제 봐주시는 거야. 이제 요리해야 되니까. 와, 진짜 육아에 도움을 많이 주세요. 네. 최고다, 최고. 어, 아, 살을 바르시는 거예요? 네. 우와. 아, 이 정성이. 정성이다. 진짜 정성이다. 다 발라주면 진짜 편하지. 어머니, 이렇게. 와, 진짜 맛있겠다. 오. 맛만 봐봐야겠다. 뭐야? 겨울에 먹어도 맛있어요. 아, 저 맛있죠. 진짜 궁합이 좋아. 와, 진짜 와. 그 쌉싸름한 맛이 너무 맛있잖아요. 네. 그 보리굴비 좀 남았거든? 아, 저 보리굴비. 와. 이건, 이거는 양보 안 돼. 다 죽은 줄 알았네. 응? 뭐 각자 먹읍시다. 각자 먹읍시다. 우리 각자 먹읍시다. 오, 아, 맛있겠다. 얼음 진짜 맛있다. 기름에 튀긴 맛이야. 안 들려.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 오, 야, 지금 급발진 걸렸어요. 와, 진짜 맛있나 보다. 근데 왜 보리야? 옛날 선조들이 보관을 항아리 안에 보리쌀을 가득 넣고 거기다가 숙성시켜서 보관했어. 혹시? 응. 재밌냐? 깐족수가 좀 올라왔나 봐요. 네, 요즘에 긴장이 좀 풀려가지고 신랑이. 진짜 저 조합은 진짜. 아, 맛있겠다.